오케이, 그냥 전쟁을 한번 해볼게요. 이탈리아. 와, 사단 13개? 이게 뚫린 거 아니야? 오케이, 방 900. 막아지네. 와, 이거 군대 많아서 좀 조심해야겠다. 자, 방 켜주고. 자, 바로 그냥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지고 순정이라더니. 인도가 20년 만에, 아, 10년 만인가? 자, 10년 만에, 연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연합이 떡상했죠? 독일이 패망처럼 보이고. 독일 군대가 별로 없네? 철새인도라고? 참만. 프랑스 코민. 또 잠수함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독일, 이탈리아 해군. 저 미군도 지금 들어오는 것 같고, 호주랑 영국군. 그래, 같이 한번 싸워보자.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미국 한번 볼까? 미국이 지금. 와. 아니, 미국아, 이거 군대를. 아니, 이거 좀 본토 걸 빼가지고. 상륙이 안 되니? 아, 근데 움직이게 맞나 보네, 독일군. 독일군이 지금. 브레스트 쪽만 해도 해안방 엄청 있네요. 영국도 군대 봐봐. 아, 이 많은 거를 투입 못하고 그냥. 에헤이. 이게 지금 그 연합의 작전 계획도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은 거창해. 뭐 상륙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진격하고 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성공하는 게 없다는 거. 엄청 많죠? 이래서 렉이 걸리는 겁니다. 연합이. 컴퓨터가 상륙이 미쳐, 연합이. 저렇게 하니까 렉이 걸릴 수밖에 없죠? 오케이. 배치 좀 되면 좋겠는데. 자, 한번 뚫어볼게요, 그냥. 독일이 과연 인도의 공세를 막아낼 것인가? 인력이 왜 이렇게 느냐, 근데? 싸우는데? 뭐야, 인력이 주는 게 아니고? 되게 이상하네. 반대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싸우는데 인력이 느냐? 와, 연합이 천만 갈렸네. 많이 죽었다. 아, 독일은 독일이야. 잘안 밀려. 일본에 비하면 좀 버티는 것 같은데. 너무 공세적으로 밀지 말고, 약간 호흡 좀 조절하면서. 아, 여기 뚫리는구나. 여기는 군대 너무 많아서 뚫릴만 했다. 이 정도면 뭐. 좋아, 버티기만 해주고. 아니면 사단 20개를 더 넣어버릴까? 이쪽에? 보급 안될것 같은데. 넣어도 되나? 와, 군대 여기가. 얘네 투사 되게 많이 하네. 이쪽 뭐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스탄불, 이스탄불. 인도 이거, 야, 인도 이거 노예 잡아서 쓰는 거 아니야?
노예 굴리는 것 같은데. 와, 다 죽었다. 지졌어. 방금 사단 군단 하나였나? 거의 군단 한 개짜리가 증발했습니다. 근데 뭐 20개짜리 박아주면 여기는 막을 것 같은데 좀 아깝네. 자, 해상 루트는 잡고 있고. 오케이. 공군 하나 더. 저기서 이제 최후의 방어를 해야 돼. 아, 나력 오지네. 와, 렉 진짜 이거 연합 들어가니까 렉이 해바네. 뭐야, 여기도 뚫렸냐? 아니, 이거 뭐야? 살짝 위험한데? 여기도 뚫리네? 연합 이쪽에다가. 아직 연합이 아니고 추측이 군대를 많이 넣은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해안 방어 부대를 빼고 여기도 뚫렸네? 뭐야, 이거 안 뚫린 데가 어디야 도대체? 다 뚫렸어? 아, 일단 이쪽 막아야 돼. 여기 잠수함 있으니까 해안 방어 다 빼버리고. 해안 방어 해야 되겠다. 빼고 이쪽에 오. 독일이 군대가 많네. 전들이 지금 숫자빨로 찍어 누르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뭐야, 이스탄불 뺏겼네. 어허, 여긴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요새 막았으면 아마 더 나았을 겁니다. 추측 근데 일로 빠지면 센터를 밀어야 되는데. 인력 이제 주네. 전쟁 지휘도 70? 근데 전지 선전이 지금 되나? 아, 이거 좀 갈아야겠다. 그냥 가기에는 지금 추측군대가 너무 많네. 사망자 일단 943만 명. 스페인 100만. 근데 이거 베스트는 제가 이렇게 버티고 연합국이 서부를 이렇게 좀 뚫어주면 되게 땡큐겠는데. 좀 뚫어주려나? 연합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렉이 싸보집니다. 일단 이쪽 아프리카부터 밀어내고. 이게 바로 후반 렉입니다. 겁나 심한 편인데. 수리 중이네. 옛날에 러시아 전선만 안 뚫리면 돼요, 이쪽. 이쪽만 안 뚫리면. 어차피 뭐 제가 산업지대가 뚫리거나 뭐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만 막아주면 되는데. 애초에 독일이 뭐 그렇게 이쪽은 안 뚫래. 군대 차이가 좀 심해서.
근데 문제는 얘네가 구석탱이로 자꾸 들어와가지고 지금 뚫어대는 게 좀 문제입니다. 한국이요. 한국 지금 큰 것도 아니야. 지금 못 컸어. 한국. 내가 뭐 무기전이라도 이렇게 넣어주면 모르겠는데 무기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연합국 군대 꽤 많은데 이거. 아, 좀 써주면 좋겠는데 군대를. 연합이 저 많은 군대를 지금 못 쓰고 있어. 상륙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냥 자기 본토에 쌓아만 두고.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저래서 지금 렉이 걸리는 겁니다. 아, 저게 전쟁을 해가지고 좀 소모가 되든지 아니면 적을 밀어내야 되는데. 오케이, 저까지 밀고. 터키군 아직도 있네. 터키군 불러볼까? 잠깐만, 터키 호출이 안 됐을 텐데, 그쵸? 자, 터키 불러가지고 해군 좀 부려먹고. 그 다음에 징병법 지금 안 올라가. 제한 걸려 있어가지고 아직은 안 올라갑니다. 아, 이제 되나? 재무관? 어, 이제 받아주네. 자, 주재무관 파견을. 50포인트. 아, 근데 이거 지력이 많이 드네. 어, 근데 개 많죠? 에이, 연합 이거 좀 갈아줬으면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연합 이놈들이 너무 직무 태만이었다. 아니 47년도인데 무슨 추측이 이렇게 팔팔하냐. 일본도 그냥 제가 다 조졌고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요것도 잘라내면 지금 좋을 것 같은데요. 잘라지겠네. 자, 포위댐 나오려고 하거든. 자, 나오는 거 한번 받아치시고 그 다음에 고립된 거 다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중동 쪽 정리되는 느낌이고. 독일 사망자가 400만. 독일 꼬라박고 있네. 좋아, 독일 좀 소모 좀 해주고 있거든. 어, 나쁘지 않고. 이거 공군 빨로 이거 찍어 눌러야 돼. 공군 이 더 넣어주고. 아, 근데 인력 이거 이제 되네. 자, 20%까지 증가됩니다. 한 이번에는 한 500만? 500만 되려나? 어, 한 그 정도 인력 나올 것 같고요. 500만 정도면 독일 끝내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카레국은? 영국은 아직도 덜 끝났어. 가슴 아픕니다. 자, 공군 계속 넣어주시고요. 와, 여기 좀 많아 보이네. 안 뚫리나? 산맥이라서. 철강 개발하고. 오케이, 중아시아까지 이제 재원권 넘어왔고. 현유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뭐 설정이 안 돼있나? 야, 뭐야, 세력 주방? 아니
아 영국 이놈들 이거 양심 있나 이게? 저 또 추방하네. 아니 주 재무관까지 파견했는데 저거를 추방한다고? 아 진짜 이놈들 인성이 심하네. 이래서 연합은 믿으면 안 돼. 이놈도 이제 좀 쓸모 없어지니까 바로 그냥 나가려 하네. 오케이, 공은 덜어주고. 아, 이래서 영국은 좀 싫은 것 같아. 이놈들 하는 짓 보면 뭐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또 뚫렸냐 여기? 아니 왜 이렇게 뚫리지? 더 뚫리면 골치 아픈데 이제 막아야 되는데. 오케이 위쪽 칸까지 하고 해두고. 오 뭐야? 오.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연합이 다 잘랐지? 아 이거 또 토양권 받아야 되네. 아 이거 원래는 동맹국이라 가지고 영토 이동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허락 받아야 돼. 아 이놈들 봐라 이거 기분이 몹시 더럽구만. 군대나 더 뽑아야겠다. 군단 한 개만 더 뽑아주고요. 어? 사육했네? 봉쇄된다.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간 거야 이건. 어 이쪽도 뚫리고 좋아. 이제 좀 하는구만. 아 보자 보자 이제 뚫리네. 자 그러면 저도 공세를 어그로 끌어주고요. 지금 연합이 서부에 이렇게 상륙할 때는 좀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때려주면서 가지 말라고 좀 붙잡아주고 그 다음에 운하 다시 획득하고 아프리카 정리하고. 아 드디어 호의 샀다고? 아 축하드립니다. 호의를 이번에 많이 사네. 야 호의 주저가 근데 되게 요즘에 느끼는 건데 좀 되게 빨리 느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그 예전에는 뭐 할인한다고 해도 별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할인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보네. 갓 게임 다 됐구만. 게임 다 키웠다. 에이, 내가 키웠지. 아, 제 덕분이라고요? 아휴, 그 유저가 좀 더 늘어야 돼요. 유저가 더 늘고 뭐 카페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편한데 지금은 좀 너무 불편하다 해야 되나? 어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좋은 현상이구만. 아 이쪽 계속 뚫려. 패러독스에서 상 줘야 된다고? 월급 좀 주면 좋겠네. 이제 좀 밀립니다. 자, 공군 싸움은 잠깐만. 전투기 이제 빼고
Z로 바꿔요, Z로. 공공공장 더 넣어주고. 에이스. 5만원 질렀다고요? 5만원이면 좀 센 거 아닌가? 5만원? 야, 많이 질렀네, 5만원. 어, 렉이, 이게 심한 게 좀 문제입니다, 게임. 렉만 아니면, 나름 그래도 가성비하는 게임 같은데, 렉 때문에 할 생, 마음이 안 들어. 렉이 너무 심해. 그나마 이것도 지금 얘네가 렉을 한번 손봤거든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패치를 해가지고 렉을 잡은 건데, 잡아도 이 정도입니다. 진짜 안 잡았을 때는 CPU 터진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렉 진짜 너무 심해서 거의 후반까지 게임을 안 했거든? 딱 중반까지 하고 게임 마무리하는 판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끝까지는 다 하잖아요? 렉이 많이 줄긴 했죠. 영국. 영국 이제 무시해, 무시해. 필요 없어. 영국이 무시해버리고. 이놈들이 아까는 그냥 좋다고 쳐다더만. 좋아. 자, 아프리카는 제가 탈환하겠습니다. 또 프랑스 땅 넘어가겠지만. 일단 끝내는 게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밀어버리고. 발로 만든 게임이야? 아, 독일군 많다. 이거 서부에서 뭐 실패했니? 상륙 또 실패했네. 좀 기대를 했었는데 또 항구가 없는데 군대를 50개? 44 50만명 되는데 이걸 또 여기다 꼬라박았죠. 아, 연합은 답이 없어. 저 50만이면 저 군대 되게 큰 건데 저거를 집어 던지네 그냥. 가라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군대 아깝다, 아까워. 기반 이제 지을 필요 없잖아. 다 취소하고 지금 필요한 게 보자. 공군 기지랑 그다음 레이더 기지. 기반 더 지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지만 더 있으면 되겠다. 공군 못 들어가거든요. 너무 좁아가지고. 아, 진짜네. 근데 컴퓨터가 좀 멍청한 게 봐봐. 한쪽이 뚫리잖아. 그럼 군대를 얘네가 신나가지고 다 일로 보내요. 그 일로 보내면 문제점이 뭐다? 중앙이 뚫리겠죠. 네. 그래서 컴퓨터가 약간 판단을 좀 이상하게. 이거야 뭐 보자. 일단 26개 준비해놨고. 아프리카 이거 올려야 되나? 굳이 뭐 내가 밀어줄 필요가 없잖아. 핵하면? 맞습니다. 핵하면 간디죠. 이거 두 개 끌어올렸어. 라인 좀 지탱하고. 시간만 벌어도 뭐 괜찮겠구만. 네, 두 개 배치하고. 빨리 막자. 너무 커지면 안 돼. 역시 갈리폴리의 전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갈리폴리의 전설? 군대 말 빠졌네. 이거 포위 되겠죠, 지금? 이놈들 이거 신나가지고 지금 내려가가지고 한번 자르면 될 것 같아. 아따, 이거 근데
크게 들어오네. 항구부터 정리할게요. 이거 항구 정리하고 이제 파고들고 그러니까 갈리폴리 악몽이네. 인력 260만? 따따라따. 야 들어와 들어와. 이놈들 한번 잘려봐야 정찰이지 그냥. 아 그럼 이게 좀 민건가? 민 느낌이 안나네. 인도가 지금 100만 정도 갈렸고 추측이 1150만명? 공사 멈추자 이거. 아 나 빡세네. 어 여긴 잘랐구요. 한번 또 작전 프론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택 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빰빰빰 빠라밤. 오케이 허리 자르자. 이거 지금 파고든 거 없애게. 땐 드르든. 아이고 잘렸네. 너무 급하게 들어갔구만. $2. That's double. Double. 어, 케빈 후원 감사합니다. The 아니 인력 많아. 독일도 20%입니다. 제가 짜내고 있어. 어, 케빈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히틀러가 빡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히틀러 입장에서는 분위기 좋은 판 아닌가? 그쵸. 아직까지는 독일이 진 느낌이 안 들거든. 땅이 너무 커가지고. 뒤에 잘렸고. 집단군의 군대 이거 좀 더 넣어야겠네. 전선 잡고 이거 구멍 뚫리는 것 같은데 군대 이거 빨리 더 넣어주고요. 허리 자를 수 있으면 잘라주고 어 핵은 못 쏘겠네. 영국령 인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이제 연합 들어간 다음에 추측을 끝내고 있죠. 일본도 마무리했고. 좋아요. 기어 들어온 거 잘랐고. 독일한테 이거 1000만은 갈려야지 끝낼 것 같은데. 아 독일 이거 지금 기세로 봐가지고는 오래 가겠다. 얘 너무 컸어. 괴물이야 괴물. 그래도 해상권은 다 가져온 것 같은데. 아 그거 분단선 없애면 되겠습니다. 분단선 제거하시면 집단군선 하나만 남고요. 자동으로 뭐 배치가 되고 알아서 합니다.
빨리 뚫어내야 되는데. 독일증 군대 얼마지? 400에서 최대 700? 공장 1000개. 미국이 저거 핵 좀 쏴주면 좋겠다 지금. 저 독일 사람력이 저거 지금 에바니까. 잘랐고. 지금 연합 군대가 보자. 준비가 됐나? 아, 우라를 넘었거든요. 원래 우라를 걸쳐 있었는데 조금씩 그래도 밀고는 있고. 와, 독일도 여기 포기 안 하네. 이쪽 라인 계속 들어오네. 보급은 괜찮지. 그럼 공사 한번 더 하자. 빨리 이거 독일 산업 다 뺏고 이거 압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군대야 뭐 나 이거 지금 계속 나와서 괜찮긴 한데. 아, 그니까 지금 제일 짜증나는 게 연합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연합 지금 뭐하냐 근데 진짜. 아니 이거 아프리카 또 뚫리고 있네. 쟤들 민다고 해가지고 그냥 군대 뺐더만 아프리카 또 위험하고. 하여튼 하는 게 없어. 그 랭만 유발시킬 줄 알지. 도대체 연합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할 줄 아는 게 렉밖에 없어, 렉. 독일군 680만? 700만? 다 돼가고. 팝콘 먹고 있다고? 근데 힘으로 또 뚫으면 이렇게 뚫려. 독일이 자꾸 밀려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구만. 아, Z전투기 업그레이드해야겠다. 자, 신뢰도 작전 엔진 풀로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오케이, 전투기 좀 더 넣어줄게요. 연합이랑 지금 공군이 같이 합쳐서 밀고 있는데도 독일 제원권이 좀 빡세. 배치되나? 배치되네. 이게 전쟁 기여도가 지금 얼마냐? 아니 왜 인도가 29밖에 안되지? 이해가 안되는데? 아니 인도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29야? 와, 그래서 세바스토폴까지 지금 밀어냈죠 거의. 위쪽 라인은 좀 안 밀리고 있고. 아니 이거, 아니 얘들아 이거 왜 이렇게 뚫리냐 여기? 신뢰도는 고장이 안 납니다. 이 게임의 그 신뢰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장비의 신뢰도가 낮게 되면 잘못하면 그냥 싸우기도 전에 장비가 그냥 고장나요. 그 소모율이 너무 높아지지.
근데 들어가고 있냐? 들어가고. 아, 전쟁 늦게 들어가서? 뭐 그런 것 같아. 장군 삭제요? 삭제는 안 될걸? 한번 뽑으면 영원한 장군이지. 근데 가끔 뽑기 실패해가지고 쓸모없는 장군 나오면 빡치긴 해. 저거 필요 하나도 없는데. 독일은 지금 산업지대 다 뺏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 이 모스크바 쪽, 이쪽이 지금 핫플레이스거든요, 산업에. 저 다 뺏어버려야 되고. 독일 지금 산업이 너무 좋아. 공장이 지금 한 미국보다 더 많았나? 거의 삐까치니까. 장비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 아, 안전해드려? 뭐 정치력 없으면 그냥 쓰고. 정적 있으면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돌리죠. 와, 독일 진짜 이거 기갑이 극혐이긴 하네. 기갑 혼자서 그냥 다 뚫고 다니네. 일단 시바스 먹히기 전에 타라는 했습니다만 기분이 좀 들었구만. 돌군이 거의 다 빠졌네요. 됐고, 이제 잘랐고 요거 이제 싹 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포위된 거 한 거 없지 않니 너네? 한 칸 있구나. 자, 한 거 먹었고. 지금 되게 평화롭게 밀고 있습니다. 간디 메타지. 그렇지, 다 밀리지. 저거 데미지가 얼마 나오지? 데미지가, 보자, 한 400? 기본 여기서는 400은 나오네. 일본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800까지 나왔는데 여긴 좀 페널티가 많아가지고. 지금 날씨도 안 좋고 겨울이구나. 800은 안 되네. 저 독재자라고? 근데 여기서는 인도가 지금 구원자지. 연합국 거의 다 망해가지고 이제 독일 말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인도가 일본 조져주고 그 다음에 독일까지 조져주니까 해꿀이지. 연합은, 연합이 지금 해군도 없습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잡힌지 모르겠는데 해군도 없어. 해군도 하여튼 쓸모가 없어. 해상권도 이거 내가 먹어줘야 되고. 아이, 마음에 안 듭니다. 자, 독일 이제 800만, 군대는 500? 군대가 더 느네. 밀면 밀수록 군대가 더 나와, 독일. 군대가 이제는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이거 어디까지 빌어야 되지? 와. 교도? 교도가 33이야? 오, 34. 계속 오르네. 이게 지금 교도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연합이 그만큼 하는 게 없다는 거야. 예, 다 잘랐죠. 루마니아 쪽 막아내고 있고 이쪽도
안 뚫리죠. 좋았어. 섬도 안 뚫리고. 그러니까 연합이 지금 해군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쓸모가 없어요,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해군 없으니까 얘네가 뭐 장점이었던 상륙도 제대로 못하고 단점밖에 안 남는 것 같아. 자, 이제 또 공사 멈추고 쉬었다가 일본 박살냈습니다. 인도가 지금 엄청 컸죠, 지금. 심심해가지고 한국도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잘 안 크네. 루마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터키? 터키 군대가 지금 사람 두 개요. 별로 안 되죠? 따랑 두 개입니다. 세바스토폴 먹겠는데? 뚫렸죠 지금? 아, 좀 있으면 이제 루마니아 영토로 진입합니다. 자, 공사 한 번 더. 넌 장군 좀 크고 있냐? 장군이 안 크는 것 같네. 지금 제가 그 2차 대전 때 소련 역할을 하고 있죠. 독일 다 갈아주고 연합이 좀 상륙 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꼴인데. 진짜. 야, 연합 뭐하냐. 상륙 다 실패했네. 아직 미국이랑 저 영국 군대가 엄청 많거든요. 상상 이상으로 많은데 저걸 제대로 투입을 못하네. 이거 뭐 혼자 게임하냐?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근데 승점은 없기 때문에. 연합국 울펜슈타인 찍는 중. 감사합니다. 굳이 뭐 아프리카는 갈 필요 없습니다. 네. 저 그냥 유럽만 다 밀어내면 끝나거든요. 아프리카 안 먹어도. 와, 공군 진짜 이 정도 넘으면 밀려야 되는데. 저도 한 5천 되거든요, 한 칸에. 상대가 지금 한 4천 정도 되고. 이 정도 공군력이면 밀어내야지, 이제. 집단군 하나 더 넣어버릴까? 이건 뭐 내가 인력이 지금 300만이니까. 그냥. 그냥 밀고 나가도 될 것 같단 말이죠. 쪽이랑 쪽이랑 세 개인가? 세 개. 자, 군대 개편 좀 하고 뺄 거 빼버리고. 나머지 군대는 독일 전선에 바로 또 투입을. 아이고, 해야겠구만. 좋아, 집단군 3개 더 들어가. 더. 야, 안 뚫리죠. 아, 이거 또 오래 가네. 9시네. 이게 또 유튜브 어떻게 올리냐. 6시간짜린데.
딴딴딴딴. 독일이요? 독일이 소련 이길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스페인이 팥이냐 아니면 공산이냐 요게 좀 문제긴 한데. 스페인이 팥이라고 한다면 추측이 훨씬 더 잘 미겠죠, 소련을. 근데 스페인이 공산이게 되면 독일이 훨씬 못 밉니다. 스페인 밀어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게 또 탄탄하기도 하고. 와, 진짜. 아, 독일이 더 괴물 같아. 얘네, 아, 아니, 공군이 15,000대네? 아, 육군이 최소 500에다가 최대 800. 공장이 900개네? 제가 지금 600개인데? 900개? 그래서 원래 독일이 이 정도 싸우면 보급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아니, 무슨 보급이 그냥 넘쳐. 보급이 줄지가 않아. 인력도 지금 뭐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한 80만 정도 있긴 하고요. 900만 죽었죠. 아마 아시아는 제가 다 먹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시아는 정리를 했고. 하, 이제 남은 거는 유럽이지.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 먹으려고 제가 지금 무리하면서 밀고 있는데요. 끝이 안 보이네요. 아, 진짜. 진짜 오지게 버틴다. 와. 컴퓨터 이렇게 버티는 거 오랜만에 보네. 북유럽도 지금 다 넘어갔고. 이쯤 되면 연합이 서부에 상륙해야 되는데 소식이 없구만. 아프리카는 이집트 쪽 먹히기 직전이고. 응? 어, 모스크바 먹었네. 좋았어. 드디어 모스크바 탈환했고. 아, 근데 이렇게 밀면 끝납니다, 이제. 한 턴 쉬었다가 공세하고, 또 쉬었다가 공세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독일이 지금 끝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제 땅 위에서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적의 영토 위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손해가 전혀 없고, 지금 독일만 애다는 거지. 빨리 얘네 몰아내고 산업지대를 복구해야 되는데, 이 지금 계속 뺏기니까 독일은 뭐 점점 생산도 안 될 거고 공군도 이제 뭐 좀 있으면 한계 올 거고. 제원권이 지금 뭐 와 6,000대네. 특정 지대역 빼고는 공군도 괜찮아. 아, 내가 연구 수련만 많았으면 기가 갔을 텐데. 기가 가가지고 다 밀어버렸을 텐데. 슬롯이 너무 부족했네. 공군은 자동으로 기지가 뺏겨버리면 이동합니다. 공군들이 다른 공군 기지로. 근데 만약에 이동할 기지가 없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와, 안 뚫린다.
또 한 번 쉬어야 되나? 아 진짜 안 뚫려. 이게 그냥 평지 싸움인데. 아이씨. 독일놈도 세긴 하네. 이거 한번 공세 쉬자 이거. 너무 무리했다. 지금 보자. 인력이 인도가 지금 170만 명. 추측이 지금 1058만 명. 좋아.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버텨봐. 야전병 없었으면 이거 군대 그냥 녹았겠는데? 야전병 있으니까 이렇게 미친듯이 미는거지. 병원 없이 그냥 꼬라박았다? 그럼 군대 이거 지금 다 녹았을겁니다. 그냥 독일이 안친다고? 독일이 군사력은 그 딸리는거 아나봐. 안쳐. 안 치고 자꾸 이렇게 파고들면서 좀 뒤통수 노리는데. 아까도 터키 쪽 당할 뻔했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잘라도 줄지가 않으니. 원래 이렇게 자르면 좀 타격이 커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도 전선이 안 빕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다시 자꾸 리필이 돼 군대가. 오케이 다 잘랐고 후방도 다 잘랐고 됐다. 자 이제 핀란드 지역 거의 진입했고요. 좀 있으면 이제 폴란드까지 들어가겠네. 자 또 공세. 계속 공세. 독일아 이거 써린 치자 빨리. 알쪽 뚫렸네. 독일아 써린 치자 이제. 서로 너무 고통스럽다. 아 이놈들 진짜. 루마니아 군대 맞나? 정비. 어디? 아 뉴질랜드. 뉴질랜드 조국이 자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밀어야 돼요. 주국되는 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냥 익숙해져야 됩니다. 딴딴딴. 오 약간 좀 더 밀었나? 큰 티는 안 나는데 그래도 밀긴 했네. 독일 장군 레벨이 지금 한 얘는 8렙되나? 5렙이네. 얘가 지금 한 기본 3-4렙 될 거고. 아니 이거 독일만 마무리하고 이제 끝낼 겁니다. 연합까지는 치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치면 이길 수 있긴 한데 그냥 스무스하게 독일만 딱 마무리하겠습니다.